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은 정말 관객에게 의자가 빈 게 안 보일 정도로 많이 오셨네요. 그래서 위원회에다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많이 오신 분들 중에서 너무 고맙고 감사하니까 몇 분께 선물을 좀 드리고 싶다고 하니까 선물을 좀 주셨거든요. 그래서 몇 분께 선물을 드리고 싶은데 나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한 번도 경품에 대본 적이 없고 선물을 받아본 적이 없으신 분? 네, 이런 분들은 오늘도 그런 기회는 없을 겁니다. 아마도. 그런 분은 그런 판단 타고 하신 거고요. 오늘 오신 분 중에 9학년 이상 되신 분? 9학년? 어머니 몇 학년? 9학년? 9학년 1반 당첨입니다! 건강에 좋은 천만차 하나 드리겠습니다. 9학년은 아닌데 그러면 8학년 5반 이상? 네, 어머니, 아유. 같이 오셔서 어머니 모시고 오셨어요? 아우, 보기 너무 좋아요. 제가 그래서 뭔 생각했냐면은 선물을 드릴 때 부모님 모시고 오신 분 손 들어볼까 이렇게 생각했었거든요. 부모님 모시고 오셨어요? 예. 부모님이세요? 아빠? 아니. 근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부모님이라고 그러면, 그죠? 연로하신 부모님을 모시고 오신 그런 정도로 생각. 여기 어머님 모시고 오셨대잖아요. 그죠? 저 단어를 16년차 이 마당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이게 선물 쓰기는 처음이에요. 오늘 수의마당에 오신 분들은 정말 그래서 제가 그래도 연령에 따라서 뭐 그렇게 드리다 보면은 조금 불합리할 것 같아서 혹시 이 자리에 오신 분 중에서 가장 본인이 멀리서 어디서 오셨어요? 경남 김해 잠깐 어머니 일어나 주시고요. 김해도 한 5시간 정도 걸리죠, 그죠? 네. 예, 저쪽에 어머니 김포? 제주도? 예. 아니 김해요. 우루과이에서 땡큐 베리마치. 그리고 저기 김해 하나 드리겠어요? 경도 김해. 그리고 옆에 우루과이 2박 3일 호텔에서 주무시고 다녀오시려고. 올해 처음이세요? 강릉 시민 여러분, 김해에서 오신 분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루과이 예, 우루과이도, 예. 잠깐만요, 예. 제가 아까 저쪽에 어디라고 잘 안 들려서. 오포? 예? 전주? 오포, 전주, 전라도 쪽이네요, 예. 오포, 예. 오포, 전주, 예. 앞으로 나와주세요, 예. 목포 전주, 목포도 오셨고 전주도 오셨대. 지금 예? 1박 2일 오셨어요? 예. 며칠 오신 건 저한테 안 유명해. 예. 그렇죠. 목포도 오셨어요? 오늘 잠깐 올라오세요. 자, 목포에서 오신 분들은 목포의 눈물을 어떻게 부르는지 한번 들어볼게요. 목포한테 목포의 눈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작. 목포 사람 아니구만. 사람 많으게 남사수 이렇게, 그지? 어쨌든 예, 그죠? 예, 목포 선물 하나 드리겠습니다. 목포분 많네. 예. 그리고 공연 팀에게 박수와 함성 보내주시는 분, 저희 지금 카메라 영상에 담아서
아 저분께 드려야 되겠다 싶으면은 또 선물 끝날 때 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오늘 공연 정말 기대하셔도 될 분들이시거든요. 이분들의 공연은 내가 관람객이 아니라 함께하는 공연자라는 마음으로 하시면 더욱더 신명나고 즐거운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자신있게 추천하는 팀이니까요. 함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단호 보호하사 우리 수리마당 사장님씨 관람객과 함께 수리마당에서 준비한 7일차 두 번째 공연 사물놀이 유다컴퍼니에서 준비한 공연입니다. 작품명 사물놀이 유다세 난리 브루스랍니다. 난리 브루스. 사물놀이 유다세 난리 브루스는 연주자와 관객 모두가 신명으로 난리가 난다는 의미의 사물놀이 공연이라고 합니다. 제가 바로 그럼 보호하사로 한번 순서 외쳐주시면은 그 훈련이 이따가 공연팀들에게 얼씨구 돌파를 함께 해주실 수 있거든요. 단어 보호하사와 함께 의답 입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최고의 관람 문화를 자랑하시는 수리마당 관람들과 함께 수리마당 7일차 두 번째 공연 단어
반갑습니다. 날씨가 너무 뜨거운데도 이렇게 많이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렇게 간혹 오고 왔다. 네,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하는 일마다 잘 되시고 돈 많이 버시고 아프지 말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사시라고. 3월 5일 에바토리에서 빠질 수가 없죠. 비나리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비나리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여러분들 떠나실 때 종교가 아닙니다. 그냥 나오셔가지고 우리 가족 잘 얘기해주세요 하고 빌러 나오셔도 되고요. 아니면 뭐 요번에 전세 잘 돌려받게 해주세요 라든지 여러가지로 나오셔서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편안하게 여러분들 보실 테니까 시작하겠습니다. 언제든지 나오세요. 아! 그러세요.
일단 다리여서 고사시로 막아내 시골에 있는 내건 송기다도 빛날 반전 금상에 보인 마마 양손에 폭포 들고 전무태곤 드나들자 이리저리롭게 들리니 오는 잡기 가는 잡기 뜨겁고 아주 뒤집어 쓰고 앤뜨겁다 잘 나간다 동기다 드는 내근 석달에 금은 나고 인정가로 막아내고
복 많이 받으시라고 저희가 저 멀리서부터 복을 이렇게 몰고 들어와서 여러분들께 복을 많이 드리려고 이렇게 공연을 준비해봤습니다. 복 많이 받으셨나요? 네! 네, 여러분 올 한 해 잘 되신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보여드릴 공연은요, 예, 석셋이라는 공연과 사물놀이 공연입니다. 사물놀이 많이 보셨죠? 네. 네, 석세스는 저희 느닷이 장구 합주곡으로 저희가 창작한 공연입니다. 저희가 만든 공연이고, 여기 아까 방금 노래를 하신 이준영 군이 곡 작업을 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3분박을 가지고 저희가 장구 합주곡을 만들어 봤고요. 이제 다음 보여드릴 곡은 삼도 농악가락이라 그래가지고 세 개 지역에 있는 좋은 가락들을 모아서 옛 선생님들께서, 원조 사물놀이 선생님들께서 만드셨지만 저희가 그것을 또 느닷만의 어떤 색깔로 느낌으로 쭉 재구성해봤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개의 연주를 들려드릴 겁니다. 저희가 준비가 지금 되고 있는데 준비가 되는 대로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더우시죠? 안 더우세요? 오, 다행이십니다. 다행이네요. 좀 덥다고 할 줄 알았거든요. 덥다고 할 줄 알고 멘트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안 덥다면서 할 말이 없네. 네네네, 좋습니다. 더울 때는 그냥 완벽하게 더운 게 나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신나게 연주를 할 때 여러분이 신이 나시면 잘하면 잘한다, 좋으면 좋다, 더 신나면 얼씨구, 이렇게 쉬임새도 같이 해주세요. 알겠죠 여러분? 저희 연습 한번 해볼까요? 저랑 같이. 자, 제가 먼저 선창하겠습니다. 얼씨구! 잘한다! 좋다! 아, 네, 좋습니다. 자, 그럼 사물놀이 느닷 공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근데 어제 들만 하실까요? 네. 저희 죽을 것 같아요. 네. 자, 다음으로는 사물놀이 공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아까 우리 여분이 그러셨죠? 축했다고 그죠? 그런 마음으로 했지만 여러분들이 함께 응원해 주시고 성원 보내 주셔서 그것을 잊고 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내 가슴을 후련하게 해주신 저기 보니까 전통 예술계의 BTS라고 되어 있네요. 정말 우리 전통음악의 BTS인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전통음악을 계승시키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애쓰고 계신 사물놀이 느다팀 모든 분들께 당신들을 격하게 응원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큰 박수 한번 더 주시고요. 이런 맛을 느끼시려고 단호장을 찾아주시고 수리마당을 찾아주시는 것 같아요. 그죠? 수리마당 두 번째 공연 우루과이에서 오신 분, 김해에서 오신 분, 전주에서 오신 분, 목포, 기타 등등 전국 각지에서 오신 분들과 함께 두 번째 공연 함께 했습니다. 공연팀에게 함성과 박수로 격려와 응원 보내주신 가장 관람 문화가 돋보이시는 센트럼 치는 분들과 함께 해주셔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4시에 수리마당에서는 청소년 가요제가 진행이 됩니다. 4시 공연에도 많은 관심 성원 부탁드리고 올라가시면서 국당, 씨름자, 근혜, 아리마당이 있으니까 다른 공연장도 많이 다녀보시기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관람객 여러분 감사드리고 행복한 나눔 되십시오. 감사합니다.